안녕하세요, 여러분. 창업지원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화면이 흐리시거든. 제가 설명란에 쓰여놓은 대로 하시면 1080 이상으로 선명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중에 오늘은 지역 특화산업 할 거예요. 오늘 이거 하다 보면 자꾸 곁길로 셀 수가 있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이걸 개괄적으로 하고 세부 사항들은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할게요. 어차피 여러분 공고 나면 또 같이 저랑 같이 읽어봐야 되거든요. 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요, 고용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특화산업에 속하는 업종의 창업을 촉진하고 계획을 세울 수 있고요. 지방자치단체는 단체의 지역 특화산업의 기술 경험을 보유한 예비 창업자 또는 창업자의 발굴 육성에 지원까지 할수 있다. 장관은 지자체 장에게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15년도에 신설됐어요. 우리나라 사업이 특히 옛날에 과거 중기청이었죠. 중기청 사업은 뭘 신설했다가 센터를 기본으로 조금조그만 사업들을 해보다가 성과가 없거나 그러면 바로 접더라고요. 1년 이내 접는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접고 지금 뭐 이렇다 할건 없고요. 2020년도 금년부터 로컬 크리에이터라는 사업을 시작이 됐는데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지역 기반 로컬 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 사업 예비 창업가 모집 공고. 대상은 예비 창업자부터 업력 7년이고요. 로컬 크리에이터가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정의 및 요건까지 다 적어 놨습니다. 뭐, 지역의 자원과 특성을 기반으로 하는 자, 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창업하는 자,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자인데, 이런 사람들을 모두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하고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을 지원할 수 있고요. 신청 자격은 일반형하고 투자 연계형으로 나눠져 있는데 일반형과 투자 연계형의 조건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일반형은 3천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투자 연계형은 5천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해요. 이 사업들을 올해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게 다 이렇게 지역 특화 산업 창업 지원의 일환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에 대해서 상세하게는 우리가 진행을 하면 여러분들이 헷갈려요. 그래서 전체 개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상세 사업은 나중에 우리가 진행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에서 문제점과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사항들 몇 가지 집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사항은요. 우리나라가 왜 그렇게 용어들을 이렇게 외래어를 많이 쓰는지 모르겠어요. 뭐, 텔레비전을 틀면 아나운서들은 나와가지고 한국어를 써야 된다고 제대로 된 한국어에 대해서 가끔씩 이렇게, 강좌를 하잖아요. 어나우싱 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데 정부에서 제공하는 이런 많은 모집 공고, 정부와 관련된 문서에는 왜 그렇게 외래어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로컬 크리에이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것에 대해서 시정을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연초가 되면 정부 창업지원사업 통합 공고를 한다 그랬죠. 이거는 여기 보시다시피 2017년도부터 지금 통합 공고가 되어져 있고요. 2020년 현재에도 통합 공고를 합니다. 통합 공고를 하면 여기에 쓰여져 있는 내용들은요. 전국에서 하는 게다 쓰여지지 못하고요.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만 쓰여집니다. 지방자치단체, 그보다도 더 적은, 뭐, 남구, 중구, 뭐, 이런 구단위,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일일이 품을 팔아야 돼요. 찾아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방금 전에 봤던 우리 로컬 크리에이터 볼게요. 로컬 크리에이터 바우처 산업 해가지고 여기 지원 대상을 예비 창업자 7년 미만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모집 공고 내용에 들어가면 7년 이내로 되어 있어요. 7년 이내가 맞을까요? 미만이 맞을까요? 자, 법에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니까 이내가 맞겠죠. 그래서 정부에서 발표하는 이런 자료들에 보면 오타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타에 혼란스러울 필요 없어요. 다른 데다 오타 있는 거는 그냥 무시하시고요. 법하고
공고 내용에만 따라가시면 돼요. 충실하게. 법이나 공고에 오타 있는 거는 반드시 수정 공고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데 이거 통합 공고 같은 거는요. 모집 공고하고 보다 조금 더 세부적인 사항들을 믿을 수 없겠죠. 아까는 모집 공고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부 사항들은 세부 사항 밑으로 갈수록 그런 것들을 보시고요. 통합 공고 같은데 오타 많습니다. 이게 참 여러 사람을 거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정부는 오타 없는 그 공고로 국민들을 좀 혼란스럽지 않게 하는 날이 하루속히 오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요. 보시면 아까 로컬 크리에이터 같은 경우에 저도 오늘 좀 왔다 갔다 해서 힘드시겠네요. 신규입니다. 신규. 신규. 그러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어떤 창업지원사업을 공고하는지 또 세부 내용을 잠깐 볼까요? 자, 부처별 창업지원사업에서요. 사업화 지원사업을 35가지 해놨습니다. 또 R&D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약 10가지 해놨습니다. 창업 교육 사업도 있고요. 시설 공간 보육 사업도 있고요. 멘토링 컨설팅만 받는 사업도 있습니다. 행사 네트워크에 대한 지원 사업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발표를 하는데 이거는 중앙 부처에 대한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전체 사업을 일일이 통합 공고를 보시고 그다음에 지자체 사업을 또 개별적으로 들어가서 보셔야 돼요. 제가 앞으로 하나씩 집어드리긴 했지만 그 많은 사업을 제가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여러분들 내년 상반기가 돼야지만 정확한 자료를 보고 또 상반기에 여러분들이 막그 모집 공고들을 찾아다니셔야 하는데 제가 그걸 일일이 그 안까지 다 봐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일이 제가 알려드리는 지침에 의해서 보는 윤곽을 좀 잡으시고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특히 사업화 산업에 보면은 여기 패키지란 용어가 나와요. 이 패키지 사업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요 밑에 보면은 교육 사업 따로, R&D 사업 따로, 멘토링 따로, 무슨 행사 사업 따로, 다 따로따로 되어져 있는데, 패키지는 여러분들이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건비, 또 개발 사업, 시제품 제작, 특허에 관련된 거, 멘토링, 이런 모든 것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우리가 패키지로 묶어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주의하실 거는요, 여기 사업화로 중복되는 사업들은 여러분들이 중복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받으실 수 있어서, 예를 들면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창업 도약 패키지는 패키지로 연결되어 있고, 모두 다 한꺼번에 받을 수 없어요. 근데 다행히 얘네들은 연수로 끊어놔서 예비 창업 패키지는 0년도, 창업 0년도, 그쵸? 창업을 아직 하지 않았을 때, 초기 창업 패키지는 1년, 0년도부터 만 3년도, 그다음에 창업 도약 패키지는 3년 이상부터 7년 이내까지 받으실 수 있어서 중복되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거 중복되지 않나, 중복 지원 안 되니까 이거 받으면 안 되나? 이거 받으면 두세 번은 못 받나? 여러분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패키지 사업은 시기적으로만 중복되면 안 되고요. 평생에 한번 받아야 되는 것만 중복되지 않으면 됩니다. 근데 패키지 사업들은요, 연수로 잘라놨기 때문에 예비 받고, 초기 받고, 창업 도약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기간 활용하는 거 조금 더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세부 사업을 검색하실 때는요, 따따따.k-startup.do.kr을 들어가셔야 됩니다. 다른 사이트 들어가시면 안 돼요. 중소벤처기업부에 사는 중기부 홈페이지, 또 창업진흥원이나 소상공인 이런 데 개별적으로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정확한 거 검색하실 수 없어요. 이렇게 창업진흥원에서 하는 kstartupgo.kr로 들어가셔야 세부 사업을 검색하면 여러분들이 바로 이렇게 검색하시면 요 관련 내용이 있고 첨부 파일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통합 공고처럼 전체 윤곽적인 사업은요, 이 K스타트업에 들어가면 없어요. 찾기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런 포괄적인 것은 창업진흥원이나 중소벤처기업부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통합 공고는 제가 창진원 사이트에서 찾았고요. 세부 사업은 이렇게 K스타트업에 들어가서 찾았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혼란스럽죠? 저도 이렇게 알기까지도 너무너무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전체에 한번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연초가 되면
중앙정부에서 하는 창업지원 사업을 통합적으로 공고합니다. 2020년도에 1월 2일에 했어요. 2021년도도 1월 2일에 하겠죠. 그래서 연말 되면 공고할 준비를 딱 해놨다가 엠바고예요. 1월 2일 되면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사이트에서요. 중기부 사이트, 창진한 사이트, 중진공 사이트, 소상공인 사이트, 소상공인진흥공단 사이트 이런 다섯 가지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찾아보실 수 있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세부 사업을 보실 때는요, 이 K 스타트업 사이트에 들어가서 세부 사업명을 치고 여러분들이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또 이런 공고 내용에 보면요, 세부 공고 내용에 이렇게 오타 있어요. 아까 우리가 로컬이 있었죠? 로컬이, 로컬에 보면요, 여기 7년 미만이라고 오타 있어요. 그런데 모집 공고에 7년 이내로 되었기 때문에 7년 이내의 내용 보시면 됩니다. 공고는요, 개괄적인 공고와 세부 공고가 있어요. 근데 항상 세부 공고가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찾아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의 키포인트는요, 지역 특화 산업에 창업 지원을 한다는 내용이고, 그 일환으로 2020년도 올해 초에 로컬 크리에이터 활성화 사업이 진행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